아이한테 자꾸 아빠의 변명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. 아빠가 널 사랑하는데 아빠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빠가 밖에서 힘들어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 이러면 사실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다양한 감정을 아이가 더 먼저 이해하길 바라는 건 좀 무리한 요구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자꾸 아빠의 어떻게 보면 우악한 거는 아빠가 바꿔야 되는 거 맞아. 우리 노력을 하고 엄마도 얘기하마 이렇게 얘기해야지. 너가 아빠를 이해하렴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이의 감정 발달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이 차이가 아무리 있어도 부부는 동급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아빠에 대한 존댓말 쓰는 것부터 엄마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. 남한테 얘기할 때는 애비가, 특히 우리 어른들한테는 애비가 오고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지. 애 아빠가 지금 오시는 중이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이게 기본의 그 가족 내 지위라고 얘기하죠. 네. 위치. 위치에서 엄마가 조금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. 아이한테 너무 아빠의 감정을 이해하라고 얘기를 혹시 하고 계신다면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네. 근데 흔히들 아빠를 나쁜 아빠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네. 대부분의 맞아요. 엄마들이 아빠의 편을 들게 돼요. 성상을 해주고. 네. 네.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. 그게 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. 네. 의도는 좋으나 그래도 이건 아빠가 바꿔야 되는 방법이야. 네가 힘들었을 거야. 우리 시간을 갖고 엄마도 얘기하마.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. 네가 이해해. 네. 아빠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. 그러면 애가 헷갈려요. 사랑하는데 왜 나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. 그런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. 아이가 네. 네가 힘들었겠구나. 네가 이거를 그냥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. 같아요. 네.